making our Christmas memories. I've been working so much lately. I can barely...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이스K 큐레이터 이장욱입니다. 아, 이번 전시는 위치라코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전시인데요. 위치라코가 처음 작업했던 2009년 정도 때부터 최근작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시장 입구에는 이렇게 위치 히라코의 이제 작업실처럼 꾸미기 위해서 얼리워크를 위주로 인솔레이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화 그리고 3.5m의 조각까지 다양한 전시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시면 이쪽에는 얼리워크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초기에 트리맨이 탄생하기 전까지 어떤 포인트들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캐릭터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떤 자연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인간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 조합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스쿨에다가 인간의 옷을 입히는 형식으로 자연이 좀 더 이제 인격화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는 이런 조금 초창기 작업들, 트리맨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라믹 작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요 트리맨이 이제 좀 오그라기 망치로 맞은 듯한 이런 스타일들의 이제 캐릭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긴 좀 프랑켄슈타인 박사 같은. 저도 아까 이거 보면서 이건 되게 유독 표현주의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있죠. 근데 이 작가가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로테스크함이 있어요. 네. 어두운 면이 있어서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내어주고 평온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는데 지진 나서 죽었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봉사도 하고 이 마을이 참 사람들이 좋은데 화상 폭발로 죽어. 막 이런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좀 더 현세에 집중을 하고 내세보다 현세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신주의 자연을 모시거나 애니미즘적인 어떤 종교가 신토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네, 요건 이제 저희 이제 시작을 알리는 이 전시의 시작. 예, 작품이요. 보면 도토리가 있죠. 네. 도토리는 원래 누가 좋아하죠? 다람쥐. 노노노. 멧돼지. 그래요? 이제 음식이라고. 예, 다람쥐도 좋아할 것 같네요. 네. 멧돼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멧돼지 먹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토리 이게 이 작품의 이 전시의 제목이 여행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말하자면 이 식물의 여행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여행, 그리고 게다가 위치 히라코가 이 작업이 성장해서 자신의 작품이 해외로 나가서 이제 해외 미술관에서 이 큰 규모로 하는 첫 번째 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씨가 이렇게 식물의 씨가 이렇게 여러 여행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작품도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도토리 위에 트리맨이 서 있고요. 그리고 옆에 반려묘도 있죠. 실제 고양이도 키우시나요? 예전에 키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를 키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발해서 이제 백을 배낭을 메고 있는데 도토리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어떻죠?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죠. 넘어질 것 같아. 예. 소영쌤 처음 해외여행 언제 가봤죠? 스무 살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무서웠죠. 무서웠죠. 예. 저도 이제 처음 해외 갈 때 괜히 그 마음이구나.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었는데도 그거 동생한테 비번 날려주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럼 여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이런 불안함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의 시작이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의 여행, 씨앗의 여행이잖아요. 여기 보면 바닷가로 놀러 왔어요. 여행을 왔는데 서핑을 하길 준비하고 있죠. 서프를. 근데 서프보드가 뭐냐? 바로 해바라기 씨. 어머. 예, 씨앗이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날아가게 된 것을 이런 메타포를 이용해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씨앗이 곳곳에 있네요. 네. 이것은 씨앗이기도 하고 이제 과일로도 보이는데 그 안에서 뭔가 자기를 다져가는 모습 같이 보이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 작품 좋더라고요. 예, 유성이 이렇게 떨어져요. 위성이 떨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도토리죠. 도토리의 여행을 또 이제 뭐 멧돼지가 먹었건 아니면 산에서 이렇게 떨어졌건 예,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너무 서정적이다 표현하고 있고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날개 달린 씨앗 있어요. 그 뭐죠? 이거 프로펠러 단풍. 단풍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를 달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같은 엄마 밑에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사람들이 여행할 때랑 비슷하게 깡통 비상식량을 같이 준비해서 떠나는 여행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귀여워 보였던 사랑스러워 보이는 트리맨이 커졌네요. 이렇게 3D 형태로 이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공간에 등장하게 된다. 이게 3m50이라는 거예요? 예, 3m50이에요. 진짜 크다. 네. 사람이랑 이렇게 비교해야지 이게 딱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제작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고향 마을 오카야마에 있었던 신목, 우리로 지금 당나무를 하죠. 그걸 떠올렸대요.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귀여웠던 자연인데 그리고 우리가 해를 가해도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는 자연인데 얘들이 갑자기 사람 몸을 하고 나타났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약간 경외감이 들 수가 있죠. 그런 부분 좀 무섭기도 같이 담고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도 보면 옛날 마을에 가보면 당나무라 그러고 지금 보호수로 지정된 그런 식목이라 그러죠. 신이 내려오는 나무예요. 우리 그 당군 신화에도 당군이 이제 나무로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애니미즘이라든가 토템 사상의 그런 부분들이 다 좀 서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트리맨을 그런 3D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 거기 과일이 어때요? 알록달록하죠. 네. 그런데 근데 색깔이 좀 이상해, 특이해. 네. 그리고 크리드리가 사람 머리보다도 훨씬 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유전자 편집을 하거나 GMO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더 단 과일, 더 크고 맛있는 과일. 이것이 우리에겐 좋은 과일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과일은 맛 안 좋은 아니, 과일입니다. 그건 맞아.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거죠. 그렇게 우리 중심으로 맞춰서 자연을 편집하고 변화시키다 보면 우리는 어떤 날 우리 기호에 맞는 그 원래 자연 색깔도 아닌 이런 특수한 컬러의 큰 슈퍼 인위적인 인위적인 과일을 생산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이치 작품의 특성은 어떤 이 본인이 어렸을 때 자주 접했던 일본의 대중문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데서 왔던 팝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긴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위치 스타일이다.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귀엽고 알록달록해 보이지만 약간 경고성을 띠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저 파인애플은 막 은색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이거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완전 통나무가 아니라 이게 멀리서 보면 결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오동나무 그 합판을 서로 붙인 다음에 크기맣게 붙인 다음에 이제 잘라서 커팅해서 이렇게 조각을 만듭니다. 되게 회화적인데도 엄청 밀도가 높네요. 노동의 밀도가. 여기도 지금 결이 보이잖아요. 저 합쳐진 게. 네, 그렇죠. 이게 무겁겠어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이제 통나무보다는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긴 이렇게 약간 부조처럼. 예. 이제 여기에 이제 약간 키웠던 골든 리트리버 생각이 나나 봐요. 그리고 요 뒤로 오면 스페이스 K가 항상 하는 대작. 와. 메인 작품. 네. 저게 몇 미터 정도 될까요? 3.3m입니다. 3.3m 높이에 약 10m 10m 길이. 예? 작품이고요. 네 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이게 한 작품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 연결고리가 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유이치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의 대중문화, 만화라든가, 그죠? 카툰,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는데 이것은 카툰의 4컷짜리 만화라고 생각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큰 대주제가 있지만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씨앗의 모양이에요. 씨앗의 얼굴들이죠. 예. 이 씨앗들은 각기가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이게 물이 많은 곳에 사는 이런 씨앗들은 물에 빠지면 이제 발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떠내려갈 수 있도록 배 모양으로 진화를 하고요. 어떤 애들은 멀리 가기 위해서 이제 프로펠러를 달거나 어떤 애들은 이제
동물에게 같이 묻어가기 위해서 이제 침이나 이제 갈퀴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씨앗은 원래 이런 식물이 예전에는 이제 물 속에 있다가 여러 지구의 변화를 겪으면서 땅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화를 해온 거죠. 각각의 종자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네. 두 번째는 보면 너무 예뻐요. 빨강 파랑색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저는 언뜻 보고 태극기인가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간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어떤 접경이라든가 국경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갈 때 패스포트만 있어도 가는 데도 있지만 어디는 비자를 신청하고 어디는 가지 못하죠. 예. 수없이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식물은 그런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그리고 설사 원래 이곳에서는 맛있는 과일이었더라도 다른 풍토로 가면 완전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맛이 없어질지라도 그것 역시 그들의 길이고 그 가치는 인간이 그냥 인간의 중심으로 계속 판단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어디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어떤 행로를 가다 보면 이제 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하죠. 그것처럼 씨앗도 이제 자기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수많은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기가 그곳에서 내가 여기 곳에다 다리를 내려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도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고 한다면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캠핑의 시간 같은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이 찌르레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약간 저승 같아. 네. 그냥 느낌이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찌르레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일본에서 엄청나게 문제예요. 최근 몇 년간 그 찌르라기 때가 하늘을 까맣게 덮고 엄청나게 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싫어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빛을 이용하거나 소리를 이용하거나 해서 이들을 쫓아내는데 골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신목이라고 그랬죠 아까 당나무 같은. 그런데 우리 원래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에서는 이 신목에 앉은 새들은 어떤 하늘의 사자, 전령사, 전령 같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 그리고 게다가 인간에게는 되게 방해꾼이지만 이 식물의 여행에서는 가장 큰 조력자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새들은 위치 그림에 자주 나오는 저런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 동시에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약간 세트죠 저쪽에 있는 거랑. 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귀여워하긴 하는데 이 고양이 보면 귀여우세요? 무섭죠. 저는 무섭더라고요. 앞서 봤던 이 찌르레기처럼 저 눈빛이 엄청 무섭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 귀엽게 보다가 어느 순간에 성장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나무 머리를 하고 있고 사슴뿔처럼 보이는 가지를 가진 이 트림의 눈이 없어요. 항상 난 그래서 무서운 느낌이 있어.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 눈이라는 것은 우리 동물 세계에서는 인간은 육식 동물이에요. 왜냐? 상대와의 거리를 잘 판명하기 위해서 앞에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식 동물은 어디 붙어 있어요? 누가 포식자가 나를 공격하나 안 공격하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렇죠? 레인지가 넓어야잖아요. 예. 그런데 얘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이 공생의 영역을 넘어서 자연을 더 침범하고 파괴한다면 어느 날 이 트리맨이 눈을 이렇게 앞으로 딱 뜰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숨기고 있을 수 때쯤 됐으면 이 귀엽게 보였던 이 고양이나 강아지나 저 새들이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엄청난 수호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네, 저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종교 중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토라는 게 있어요. 신토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것을 딱히 종교라기보다는 문화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제
우리가 어디 좋은 곳에 가면 같은 거. 이제 돌 쌓는 것 같은 그런 문화예요. 이 신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신의 신화라든가 그리고 조상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과 어떤 생물에도 영혼이나 이런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사상하고도 결합을 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에는 800만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중반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여전히 전체 믿는 신도는 1%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일본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태어날 때는 신사에 가서 신도죠. 신사에 가서 인사를 하고 결혼은 또 교회 가서 해요. 62% 이상이. 신기해요. 그리고 죽을 때는 다 장례는 절에 가서 해요. 예, 이것이 바로 일본이 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화하는 거, 일본식으로 이제 바꿔서 흡수하는 그런 특성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어떤 우리가 보면 종교적인 느낌이 있죠.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라든가, 네. 그렇죠? 어떤 큰 홍수, 대홍수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도 보이죠. 네.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보여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런 밝은 느낌의 만화화된 형상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신나는 모험을 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기타가 계속 있어요. 네네네. 네, 여기 볼까요? 네. 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식물이 먼저 지배했던 이 땅에서 우리 영역을 넓히며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앞을 달려가요. 하지만 그 헤드라이트 빛은 어떤가요? 되게 짧아요. 그냥 눈앞의 것들만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선택을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활짝 핀 절정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죠. 그리고 그 여행의 끝은 떠남으로 완전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My Friend, 나의 행성, 그것은 자기 자신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 여행이 끝났을 때 또 다른 남겨진 자들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또 위치가 우리 관람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저기 그 트리맨이 3.5m나 되다 보니까 월을 더 높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아이 레벨이 맞게 조각이 설치가 되어 있죠. 저 이쪽에 오면 또 다른 작품이 또 있고 가족들이 이제 앉아서 사진 찍으라고 포토존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기 벽에 이렇게 와, 작가가 와서 해놓은 거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으로 커스텀 멜로우라는 브랜드하고 같이 이제 만든 거고요. 질이 너무 좋아요. 네, 네 가지 종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아까 도슨트 선생님이 이거 입고 계셨어요. 네, 이거 입고 계셨어요. 너무 예쁘다 이것도.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네, 겨울방학도 같이 다가오는 만큼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이번 겨울을 위치락과 함께 우리가 지속 가능한 우리가 공생하고자 하는 자연과의 어떤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건 작가가 만든 거예요? 작가. 안쪽으로. 준비됐어요, 쌤. 아래로. 뭐가 나왔을까요? 제가 열어볼게요. 나 왠지 노란색인가? 과연?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 오!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